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오늘 옵션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도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 역시 560포인트에 육박한 559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의 순매수세가 돋보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먼저 준비된 주요 소식들부터 함께 보시죠.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지 HMC 투자증권의 사당 지점 최희승 차장을 연결해서 오늘장 이슈 점검과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현재 원화 강세 환경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유통이나 패션, 음식료 등 내수주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견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원화 강세는 상당 기간 동안 지속이 되어 왔었는데요. 최근 들어 다시 불거진 이슈가 이제 그 글로벌 상품 시장에서 더 이상 달러만이 아닌 유로나 위안화로도 다각화된 결제가 가능하게 되면서 어떤 기조약화에 의한 원화 강세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그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내수주 위주의 관심을 좀 크게 가져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최근에도 주가의 흐름은 상당히 좀 양호한 종목들인데요. 예를 들자면 오뚝이라든가 풀무원, 하림홀딩스 같은 실적 개선 내수주들 위주로 계속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계속적으로 지금 핫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인터넷 관련 그리고 게임주들 이런 이제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업종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제 방학 시즌으로 돌입을 하면서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지켜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특징을 좀 보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더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뭐 저희 HMC 투자증권뿐만 아니라 현대증권, 삼성증권 같은 이제 증권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다라는 점을 어떤 뭐 시장 그 상승의 초입 국면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최근 들어서 작년부터 지속되어온 어떤 증권사들의 구조조정 이후에 비용 절감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가 증권주들의 상승을 좀 이끌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주들 앞으로도 계속 좋은 흐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내수주들은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원화 강세 때문에 피해를 보는 업종들도 있죠. 자동차나 IT 업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IT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좀 당분간 힘들다고 보고요. 지금 좋은 그 쪽은 역시나 뭐 반도체 특히 이제 장비 쪽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ISC라던가 최근에 그 워닝 IPS라던가 이런 종목들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 자동차 같은 부분에서는 사실 그 매출로 따지자 그러면은 현대 기아차 같은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환율이 10원 떨어질 때마다 매출액이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따라서 환율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인데 자동차 어떤 완성차 쪽보다는 부품주 위주에 좀 접근을 하면서 아무래도 뭐 매출액은 계속해서 좀 달러 기준에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 결국은 이제 판매 대수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품 수요는 계속해서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목을 조금 뭐 보자면은 상신 브레이크, 뭐 임팩, 고영 뭐 이런 종목들, 일지테크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이죠. 뭐 중국 공장 증설과 관련돼서도 차체 경량화 수혜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완성차 쪽보다는 이제 부품 쪽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좀 무난하게 넘어가는 모습인데요. 오늘장 마감 전략 세워주시죠. 네, 사실 뭐 저는 뭐 파생 쪽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파생 쪽에 대해서 뭐 크게 언급드릴 부분은 없지만은 어쨌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장의 큰 흐름을 사실은
최근 3년간 그렇게 별로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어떤 업종 그리고 어떤 종목들 위주로 순환매가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리듬을 좀 빨리 타시는 거를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핫한 업종, 결국은 이제 차트 우상향하고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들. 이제 뭐 미국도 알코아 실적 발표로 인해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오픈이 됐는데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달 중순 이후부터 8월 달까지 2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개화하는 만큼 실적 우상향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사당 지점의 최희승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 1.1원 60전 하락한 1010원 50전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 시간 외환 동향은 어떻습니까? 네, 달러 환율이 4일간의 반등 이후에 오늘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선물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대비 1원 60전 하락한 1010원 50전에 개장했고요. 이후 낙폭을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시간 현재는 1012원 2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 출발한 것은 오늘 새벽 미 연준의 6월 FOMC 회의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에 진행된 글로벌 달러의 약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은 2분기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가져가는 가운데 테이퍼링을 오는 10월 회의에서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언제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계획은 밝히지 않았고요. 특히 금리 인상의 주요 전제 조건인 인플레이션의 방향성에 대해서 미 연준 위원들 사이에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점은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약화시키면서 미 국채 수익률 하락과 달러화의 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대외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오늘 달러원이 하락 출발했습니다만 개장 직후 환율이 낙폭을 줄이는 과정에서 당국의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었고요. 이후 호주의 실업률 상승과 또 중국의 무역 지표의 부진을 반영해서 호주 달러와 원화가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원은 장중한때 1012원 30전까지 상승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금리가 동결되었습니다만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새벽에 공개된 미 연준의 6월 FOMC 회의 의사록은 달러 강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이 혼재되어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의사록 공개 직후 달러화는 전통화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이후 다시 약세로 반락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비록 달러 약세 재료가 다소 우세하게 작용하긴 했습니다만 시장은 달러 강세 재료 또한 간과하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이 때문에 달러화의 방향성이 둔화된 흐름은 전통화 대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틀간 달러화는 N1 환율의 반등에 연동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제는 이러한 패턴이 일단락되고 있고요. 다시 위험선호도 증가 여부에 따른 등락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의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에 달러화는 하락 압력에 직면하겠고요. 그렇지만 중국 경제 지표의 부진은 달러 원에게 하반 경계성을 제공하겠습니다. 미 연준의 긍정적인 경기 전망과 또 10월 테이퍼링 완료 계획 역시 달러 원에게는 하반 경계성을 제공하는 재료를 작용하면서 달러 원은 1010원을 중심으로 한 박스권 장세를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준의 시장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주목을 받고 있을지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14개월 연속 동결인데요. 시장의 영향은 어떻습니까? 네, 뭐 일단 저희 시간에서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단 이번 금통위 쪽에서는 금리 인하를 실질적으로 단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이제 분위기를 좀 어떻게 형성시켜줄 거냐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단 뭐 오늘 그 결론은 동결을 했지만 앞으로 이들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어제 이제 어떻게 끝났는지 좀 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주요 이슈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 대한 얘기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사실 이제 실적 우려감,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이제 IT 쪽이죠. IT 쪽하고 더불어서 이제 그 자동차
자동차 쪽, 그러니까 환율에 굉장히 민감한 쪽이고 경기 민감주라고 표현하는 종목군들의 어떤 그 우려감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이제 뭐 그 삼성전자 그리고 뭐 일부 몇몇을 빼고는 대부분 분위기는 좀 약세 분위기를 좀 나타냈고요.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특징적인 부분들은 그동안 이제 애플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였던 LG삼인방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장에 좀 충격을 좀 더 크게 줬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지껏 믿었던 SK하이닉스가 갑자기 이제 느닷없이 4%대 이상의 폭락을 하면서 그 경계감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이런 부분들은 IT에 대한 실적 우려감 플러스 단 한 번도 지금 십 며칠 거래일 동안에 매도를 하지 않았던 외국인들이 소폭 매도를 했다라고 일단 시장은 좀 해석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어제 매도 규모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뭐 공격적인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어제 매수를 안 해줬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지 매도를 했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워낙 이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위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려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약간의 매물에 의해서도 시장은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좀 특징적인 종목군을 또 꼽는다면 이제 건설주 아닌가 좀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경기 참모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건설주에 대한 강한 상승을 좀 지속하고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건설주의 근본적인 어떤 업황을 터놨다기보다는 워낙 나빴던 것이 이제 더 나빠지지 않고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올라온다라고 말씀드렸고, 건설주에 대한 추가적인 강력한 상승을 기대하는 시기는 언제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거라고 판단되냐면 결국 9월 이후 본격적인 수주가 확대되는 시기, 이런 시기에 수주의 내용과 질을 선정해서 건설주는 내수 관련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해외 수출주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때문에 뭐 아파트가 다시 살아나거나 아니면 SOC 투자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건설주는 분명히 해외 쪽의 수주 모멘텀을 가지고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흐름으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역시 건설주 중에서도 가장 큰 건설에서 3개 정도가 해외 수주 양과 질 내용을 좀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듭니다. IT 섹터는 지속적인 지금 우려감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IT 섹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IT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겁니다. 뭐 디스플레이니 반도체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그쪽은 다 지금 무시하고 있는 부분이고 결국 IT 섹터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은 뭐냐면 스마트 기기 쪽에 관련된 부품 업체들이 어떻게 될 거냐 아니면 스마트 판매 대수가 어떻게 될 거냐인데 좀 IT 쪽이 좀 건전한 어떤 흐름을 좀 갖기 위해서는 한쪽이 좀 무너졌을 때 다른 쪽이 좀 커버해 줄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IT 쪽의 어떤 균형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스마트 기기에 대한 우려감들로서 결국은 이제 그 부품 업체들까지 이어지면서 상당히 지금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이슈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옵션 만기율과 또 금통위의 금리 동결 결정이 있었는데 이 부분 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옵션 만기 쪽에서는 지금 이제 미결제 약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보통 이제 그 미결제 약정이 전일 잔고 기준으로 10만 4천 건 정도, 그리고 이제 순차익 잔고로 3조 7천억 정도.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대부분의 물량들은 이제 그 노로보가 상당 부분이 지금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 이제 선물 옵션에서 이제 마지막 변수가 되는 게 이제 그 베이스 차이를 통한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 선물을 가지고서 의도적으로 밀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지금 현재 베이스차는 그 건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당장 큰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매도 매수의 균형 속에서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보기보다는 차익 매도가 좀 나오긴 나올 거다라고 좀 보는 거고요. 충격의 부분은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상하는 것이 좀 맞을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사실은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높은 쪽이 이제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쪽의 그 비중을 줄여가면서 지수를 밀어낸다는 것은 잘못하면 이제 트래킹 에러에 걸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시장의 충격은 굉장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러면 오히려 그 비차익 거래, 아비트레이지 거래를 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순수하게 얻어들일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이 그렇게 이제 그 무리한 어떤 물량이 쏟아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금통위 결정입니다. 금통위 결정인데 지금 이제 최근에 몇 번 지금 구체적으로 언급을 드렸던 부분인데 자, 과연 금리를 인하를 해서 환율을 잡을 수 있냐
라고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뭐가 좀 필요하냐면 그나마 지금 금리 인하까지도 안 해가면서 이 환율의 하락 그러니까 원화 강세의 속도를 잡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 뭐냐면 환율의 방향에 급격한 어떤 변화들을 막아줄 수 있는 어떤 가장 지금 확실한 무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나라만이 지금 이제 유동성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인색했던 부분이고 사실 다른 나라들은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그럼 결국 이제 거꾸로 보면은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물가는 어떻게 잡을 거냐는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해서 유동성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기에 대한 비관론이 확대되기 때문에 결국 물가가 상당 부분 안 잡혔던다. 그러나 이제 경기 회복의 신호들이 나오면서 이제 오히려 이제 물가라는 부분이 이제 상승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보다는 금리 인하를 안 했을 때 나타나는 후유증이 더 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대두가 되는 게 그리고 언론에서도 계속적으로 그렇고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일부 언급은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는 이미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에 대한 채권 배팅이 지금 들어갔다고 일단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다음 정도의 금통위 정도에서는 정확하게 한번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아직 형성이 너무 빨랐기 때문에 좀 그랬다는 거고요. 다음번에는 한번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수가 2000선 공방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수 좀 분석 좀 해주실까요? 지금은 이제 기술적 분석이 좀 필요한 시점이에요. 네. 왜냐면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왜냐면 이제 지금 현재 흐름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밑에 있는 종목들은 위로 올라오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종목들은 더 못 가는 상태에서 그러면 위에 있는 것들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밑에 있는 것들이 올라온다면 지수의 박스권을 상당히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내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이냐면 차트를 보시면 잠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지루한 구간이에요. 굉장히 지루한 구간이고 거래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구간에서 지금 움직이냐면 고점 2020포인트 그리고 저점 1990포인트 그렇다고 한다면 지수 전체적인 밴드 30포인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30포인트라는 것은 예전에 이제 변동성 클 때는 하루에도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계속적인 어떤 지루한 패턴들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장은 좀 지루하다고 일단 보이는데요. 개인적인 견해에서는 이번 주나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 어떤 조정 마무리되고서 박스권 상단 2020포인트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 다음 박스권 상단에 위치하는 가격대는 2050포인트에서 2060포인트 정도. 일단 여기 정도까지는 한 차례 시도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래량이 조금씩 살아나는 것은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그리고 박스권의 상단은 한 단계 높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좀 잡아갈 가능성이 있고요. 코스닥은 차트에서 보시듯이 사실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빠질 때도 굉장히 급격하게 빠졌지만 올라올 때도 속도가 좀 빨랐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현재는 여기서 보여지듯이 대형주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형주장은 아니고 중소형주의 종목게임이고요. 수익률게임의 전쟁이 지금 붙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은 아직은 바닥권에서 이제 돌아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어느 쪽이 선두그룹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 선두그룹들은 분명하게 이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있다. 당초에 이번 주 정도에는 선두그룹이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에 이제 발목을 잡았던 부분들이 좀 하나 있었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라는 것이 전체적인 지수의 방향을 좀 잡았다라고 한다면 코스닥 지수에서는 이번 주에 그 지수의 방향만 잡은 거고 본격적인 수익의 게임은 다음 주 정도에는 웬만큼 종목들이 좀 확인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는 수익의 게임에 대한 진짜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노 멘토입니다. 매일 오후 2시 20분 이 시간은요, 그날의 특징주를 찾아서 왜 이러한 특징적인 모습을 보였는지와 함께 이 정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까지 나누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우선 우리 지수가 일단 강보합선이긴 합니다만은 대형주 측면에서는 변동폭이 굉장히 큰 모습이네요. 증권주와 오늘 한국전력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등의 종목들은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반면에 현대중공업 등의 조선주는요 완전히 급락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수는 강보합인데 난데없이 이러한 급락과 급등,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종목들 한 개씩 두들겨보면 매수상이나 매도상에서 보면 유럽계 창구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유럽계 자금 했는데 드디어 6월달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유럽계 자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 1000억 원 이상 진입이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985억 정도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막판에 들어왔다는 거죠. 유동성 공급 이후에 6월 말 정도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요 7월 초부터는요 유럽계 창구의 흐름이 훨씬 더 많은 걸 보니까 더욱더 많이 샀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얘들의 자금 성향상 한 2, 3주 동안에 종목들을 완전히 흔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 한 2개월 동안에 랠리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랠리가 어디서 나올 건지 제가 확실하게 두 종목은 말씀해 드렸어요. 어디와 어느 종목이죠? 삼성전자와 현대차라고 분명히 말씀해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한번 보시면은요 매도상이 매수상이 보면 거래 창구가요 거의 다 유럽계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유럽계 관심 종목들 두 종목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매수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여튼요 오늘장 특징주는요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업종하고 똑같은데 종목으로만 하나 빼넣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이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증권주가 최근 흐름들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제가 4월 24일 날 삼성증권을 언급을 하면서 삼성증권에 4만 3천원에서 4만 4천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어요. Y를 시간을 통해서. 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미래에셋증권도 증권업 전반에 대한 업황 개선과 구조조정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재밌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작년 11월 달에는요 거의 뭐 3만원까지 간 적이 있죠. 이 3만원 초반에서부터요 연기금하고 투시는 계속 매수를 유지했어요. 연기금하고 투시만 매수를 했는데 최근 들 4월부터는요 외국인하고 증권사도 매수를 전환해 버렸어요. 그러면 외국인 증권사, 투신, 연기금 다 샀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종목의 주가가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요. 이 부분 좀 재밌습니다. 지금 현재 일평균 거래된 금이 많은가요? 거의 최저치죠. 전년 동기 대비 2분기 같은 경우에는 14%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산 관리 부분 같은 경우에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 성장이 되고 있느냐? 아니에요. 정체입니다. 근데 주가는 계속 올라간단 말이죠. 그 이유는요.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미래에셋이 어떠한 부분으로 움직이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자기 자본 투자, PI라고 하죠. 자기 자본 투자가 굉장히 견조해요. 즉, 그간의 어떤 브로커리지만을 통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본을 얼마만큼 투자해서 효용 있게 운용하느냐. 미래에셋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이제 약간의 뭐랄까요, 기존의 뭐 수수료 싸움을 하는 증권사에서 어느 정도 탈피해 나가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트레이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 자회사의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연결 자회사에 이 지분법 이익이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익을 잘 내는 기업으로 변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역시 미래에셋이 앞에서 서두에서 말했던 증권업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안 좋은 부분이 있지만 미래에셋의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향후 전망을 보면은요 실적 전망 체크해 보자면은요
1분기에는 특별히 이익이 좀 있었어요. 예, 그리고 연결 수익이 반영됐죠. 방금 말씀해드렸다시피 미래에셋 벤처 투자에 한, 연결 수익이 한 150억 정도 반영이 됐어요. 그에 따라서 한 350억 정도가 덤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깜짝 실적이 나왔는데, 2분기에는 그런 특별히 일회성 이익들이 좀 빠질 가능성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적정하게 좀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수익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은요, 423억, 그리고 순이익은 335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얘는 1분기보다는 한 20% 정도 줄어드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2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 1분기 실적 발표 난 이후에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재는 주가의 실적 대비 주가로 보면 분명히 일정 부분 좀 고평가 영역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있겠다 라고 미리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명확히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밸류밴드 통해서 보겠습니다. 밸류밴드 보시면은요, 자, 저기 A 지점이 지금 뭐냐면 밴드가 우상향하고 있는 실적이 계속, 실적 가치가 계속 양호해지고 있는 모습에서 주가가 A포인트를 지나면서 다 바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A포인트가 전부 다 단기 지지점이 되는 매수 타이밍이 되고요. 계속 계단적 상승이 나타나면서 B포인트가 전부 다 단기적인 고점이 되었던 부분인데, 지금 상황이 어디 자리가 와 있냐면 C포인트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자, 내재 가치하고 즉 시장 인정 가치상의 현재 적정 가격은요, 저 밸류 밴드의 중간선 41,000원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증시가 상승하게 되면 이 증권주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면 레버리지가 굉장히 크죠. 증시가 좀 올라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돈을 싸짐을 지고 증권사에 갖다 던진단 말이죠. 그에 따른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는 부분이고, 금리 이번 동결은 했지만 이 채권에서 발생하는 수익률 현재 상당 부분 좀 안정적인 수익률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적정 주가는요, 41,000원이 아니라 44,000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한 단계 높은 라인이 적정 주가가 될 것인데, 지금의 가격이 48,450원이니까 적정 주가보다는 분명히 한 4,000원 정도 더 오버가 된 부분이죠. 근데 지금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까? 예. 현재의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안정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현재의 지수가 지금 포인트에서 제가 7, 8월 달러 아주 강력한 지수 상승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러한 타이밍에 미리 선매도 하기보다는 어찌 보면은 약간의 오버슈팅을 즐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버슈팅이 나온다면 얼마 정도까지 가격이 나올 수가 있느냐, 한 51,000원 정도까지가 단기적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대응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51,000원을 목표가로 두고요. 단기적인 목표가입니다. 단기적인 목표가로 두고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조금씩 분할 이익하는 거, 이런 투자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러면 매수하기에는 지금부터 51,000원까지의 기간이 그렇게 상당히 높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수하는 거는 좀 보류를 하시고요. 51,000원 정도까지를 목표가로 두고 분할 이익 실현했다가 다시 일정 부분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요, 제가 토요일날 포항 그리고 일요일날 부산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특히나 대형주와 그리고 이번 랠리에 대한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빠지지 마시고 토요일날 포항으로 그리고 일요일날 부산으로 오십시오. 제가 성심껏 준비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준 멘토입니다. 네, 오늘 시장 굉장히 좋죠. 코스닥이요. 560을 가려고 합니다. 559포인트 중반대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장 막판까지 해서 상승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나에 대한 고민 해보는데, 가능성 있죠? 네. 코스닥이 왜 이렇게 강합니까? 코스닥, 코스피 실적이 불안하다 보니까 먼저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요. 코스피 실적이 마무리되는 시점부터는 코스닥이 또 어떻게 될까요? 불안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구간 때 코스피가 이렇게 좀 큰 힘을 못 받고 있을 때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은, 또 실적이 3분기 기대가 되는 종목들은 코스피 실적 발표, 2분기 실적 발표가 되는 시점에서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네. 포인트를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돈 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따라오시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제가 부탁드릴게요. 잘 지켜보시고. 자, 그렇다면 뭐 사야 됩니까? 역시나 개별주죠. 개별주들이 움직입니다.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는 종목들 전부 다 개별주입니다. 기억하시죠? 자, 저녁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거 개별주고요. 아침에도 개별주고요. 이 시간에도 항상 지금 최근 들어서 개별주 합니다. IT주 얘기하나요?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아시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죠? 오늘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조금 이따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고요. 수급 100점 좀 보기 전에 여러분 상담해드리죠.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깜빡할 뻔했어요. 자,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요. 오늘 저 시간 많습니다. 빨리 보내주시면 제가 마구마구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보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수급 100점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입니다. 현대 모비스, 고려하여 현대 제철, 한국가스공사, CJ E&M 들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현대 모비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살 때가 왔을까요? 뭐 상상 요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은 한 밀리고 나면요 반등을 좀 크게 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자, 현대모비스는 최근의 흐름에서 좀 살펴보자면 좀 많이 좀 조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는 전 저점 포인트에서 반등이 제대로 나옵니다. 자, 그렇죠? 또 확대해 볼까요? 자, 원래 이전에 봤을 때 제가 주목으로 볼게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포인트에 대해서, 바닥 포인트에 대한 부분에서 고민을 해본다면은 다음 포인트 라인 자체가 어떻게 매수할 구간 자체는 요 포인트가 참 싸다 말씀을 드렸는데 반등을 주는 듯 싶었는데 꺾였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죠? 손절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고민해야 될 게 전 저점 포인트인데 안 깨면서 다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에서 반등을 줍니다. 그쵸? 자, 내일 만약에 반등 주고 또다시 상승적 분위기가 나온다면은 현대모비스 좀 상승 분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언제 사야 됩니까? 2분기 실적 발표되기 하루 전날 사세요, 현대모비스. 그때 사셔야 됩니다. 네, 정확한 날짜를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실적 발표되기 하루 전날 좀 전화를 해보고 알아보시면 좋아요. 그때 들어가시면 정말 나이스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살펴보시고, 오늘 수급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요, 고려아연입니다. 자, 고려아연이요, 너무 잘 가요. 4.6% 어제 시장에서도 굉장히 잘 갔어요. 급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코아가 실적이 좋으니까 덩달아 가는데 이게 꼭 그런 포인트냐? 알코아 실적이 좋아서 가는 포인트는 아니고요. 내면에 살펴보자면 최근 들어서 비철금속 가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어제에도 막상막하 투맨쇼에서 고려아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4% 급등하고 있는데요. 비철금속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쭉쭉 니켈 올라가고요. 아연 올라가고요.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 어디까지 갈까요? 자, 현재 구간 때부터 해서는 매수하시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매수하면 절대 안 되는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차트의 흐름으로 선을 만들어 보자면 현재 구간 때 사실 요 포인트부터는 슈팅 구간이거든요. 그렇죠? 많이 치고 올라갔어요. 긍정적으로 보지만 많이 치고 올라갔습니다.
조정이 좀 나온 이후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 요거는 요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 바닥에 대한 부분으로 요 그림이 나올 가능성 또 살펴보자면, 구간대 자체도 슈팅 구간이란 말이죠. 그쵸? 조금은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간. 조정이 나온 이후에 오더라도 최소한 어디? 여기 포인트는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그림을 그렸죠? 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전혀 없는 종목이다. 수급은 굉장히 좋지만 천천히 보셔야 된다.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현대제철인데요. 한번 정리를 했어요. 잘 아시겠지만 팔고 나왔습니다. 언제 팔았습니까? 요때 정리시켜드렸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다 방송 계속 보시는 분들은. 자, 그리고 어제도 상담이 많이 들어왔죠. 제가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시장 분명히 반등을 줄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급락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오늘은 반등 나오면 비중을 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매도를 하시던가. 왜? 좀 더 수급 체크는 해봐야 돼요. 일단 매도하고 오늘장 수급 좋아요. 내일 시장도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반등이 나오는지에 대한 여부 체크해봐야 되거든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차트의 흐름에서 봤을 때 현재 구간대에서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약간 좀 걱정인 부분이 좀 더 밀려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 차트를 좀 더 크게 보겠습니다. 네. 주봉으로 본다면 현재 구간대에서 봤을 때는요. 이때부터 해서 흐름 자체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주봉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요 포인트가 약간 걱정이 됐던 거예요, 저는. 네. 하지만 일봉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모습이지만 조금 더 체크를 하면서 천천히 대응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내일장도 수급이 좋아지고 올라간다면 그때는 다시 어디 전고점 포인트도 가능한 구간이긴 해요. 하지만 걱정인 것은 역시나 네,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뭐 잡히긴 하지만 2분기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포인트가 약간 불안하긴 한데 내일 올라간다면 다시 매수도 돼요. 네. 그러니까 정말 안전한 구간은 내일 올라갈 때예요. 그때를 노려보겠습니다. 아셨죠? 걱정 마시고 기다리시고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가요. 오랜만에 조금 레이드망에 걸렸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좀 볼게요. 오늘 4.7% 급등을 합니다. 정말 많이 밀렸어요. 크게 보니까. 정말 많이 내려왔죠. 자, 주봉으로 또 갑니다. 주봉으로 크게 보자면 이전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가 이 라인에서 한번 이제 크게 상승을 했던 그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라인에 또 연장을 좀 해보자면 네, 요 포인트가 잡히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요 구간대 자체는 바닥 인식이 됐던 그런 구간들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주봉으로 봤을 때 자, 이럴 경우에 이 라인 자체 하단 부분은요. 기업의 펀드멘탈 가치에 대해서 따져볼 때 그래도 싸다라는 인식이 되는 구간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요. 요 포인트 갭을 보통 메워갑니다. 예, 그래서 얼마까지? 64,000원 그림 보이네요. 64,000원? 65,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럼 일봉으로 다시 가서 약간 좀 걱정인 것은 단기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이 고점 포인트에 대한 부분 상승을 한번 크게 갔기 때문에 올랐다가 한번 조정 거치는 올라갈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만 뭐 4, 5천원까지 그림은 나오지만 이런 조정이 나올 거라고요. 언제 사야 됩니까? 두 번째 조정 구간, 지금 동그라미 쳐둔 거 여기 두 번째 조정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가셔야 돼요.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조정 나오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때 그 포인트가 최고의 요 포인트가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말씀드려볼 테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오늘장 수급 특징주 CJENM입니다. 네, 또다시 CJENM이 잘 급등을 해주고 있어요. 잘 갑니다.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자, 뭐 제가 우스갯소리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문을 했을 때 같은 성씨라서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근데 정말 그게 조금 우스갯소리지만은 연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아시잖아요. 네, 이쪽 CJ그룹주들을 중국 쪽에서 많은 투자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네임 쪽 마찬가지고. 그렇죠? 많은 연관된 사업들이 많아요.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가능한 종목.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장에서도 살펴보니까 네, 이렇게 많은 수급이 기관들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 들어서도 꾸준한 기관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포인트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있겠다.
전 고점 포인트가 지금 어림잡아서 5만원 정도를 지금 1차 포인트인데 심리적인 저항선까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5만원 포인트까지는 가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자, 보유하거나 매수하실 분들 나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드려보고요. 잘 선택하시고 조금씩 분할 매수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겠다. 만약에 관심이 있으셨는데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네, 참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매수 가능하겠다까지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네, 상담을 해드리자면 뭐가 되게 많네요. 자, 이게 휴대폰 번호인가요? 3333입니다. 네, 3이 4개예요. LG이노텍 16만 6천원에 20%입니다. 16만원이에요. 아오, 네. 월봉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주봉도 안 나오네요. 네, 웃으면 안 되는데, 제가. 자. 와, 그 전에 더 있나요? 없는데. 어떻게, 진짜, 운이 좀 없으셨다 판단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16만원 후반대는 월봉상으로 완전 윗꼬리밖에 안 나오잖아요. 네, 아, 여기 좀 갭을 또 메울 것이냐 부분인데, 주가가, 보시면 아시지만요, 월봉으로 봤을 때, 작년 12월, 1월 쭈루룩 해가지고, 6월까지 단 한 달도 빼놓지 않고 계속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7월 달에 약간 좀 꺾이는 모습, 오늘장에 그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냥 계속 올라갔어요. 쉬지도 않고 계속 올라갔어요. 다시 좀 줄여서 이제, 네. 다시 일봉으로 좀 가볼게요. 자, 오늘 3.4% 올라갑니다. 지금 매수하신 구간대에서 마이너스 15% 구간 정도가 약 되시는 구간입니다. 아, 고민이 되실 거예요. 분명히 되실 겁니다. 최근 들어 수급은 정말 그래도 퍼펙트하게 외인이 꾸준하게 매수를 주고 있었어요. 근데 기간이 사다가 조금 사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좀 다시 물량을 사는 모습이 잡혀요. 애매하게 만듭니다. 사고 있긴 한데 개인은 계속 그래도 파는 그림이 다시 나오니까 오늘장 볼게요. 자, 오늘장도 장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다시 체크해보자면 매수는 해줍니다. 근데 많은 물량은 아니에요. 금액으로 좀 살펴볼게요. 외인이 한 10억, 기간 12억 많지도 않아요. 많은 물량을 사지도 않습니다. 고민이 되죠? 22선을 깼다가도 올라갔던 포인트들이 이때도 있었고요. 터치하고 올라가고 굉장히 또 많은 그림이에요. 자, 오늘은 깼습니다. 내일 다시 올라갈 수도 있을까? 그런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모멘텀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아이폰 6가 언제 나옵니까? 9월에 나온답니다. 아이워치도 9월에 나온답니다. 그에 따른 이제 수혜주로 거론이 되면서 LG이노텍, SK하이닉스, LTDisplay 잘 가고 있는 건데요. 실적은 분명히 좋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실적 발표가 된 이후부터 해서 주가가 한 번은 조정을 거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죠? 시장의 쏠림 현상. 지금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실적이 좋다고 해서 올랐던 종목들은 실적 발표가 나면 빠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선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실적이 3분기 때 안 좋았던 종목들이 3분기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그쪽으로 가고 그 다음 다시 코스닥이 많이 밀리니까 그때 이용해서 또 코스닥 쪽 시장이 갔다가 다시 8월 중반쯤에 이쪽 LG 관련주들이 왜 또 가겠죠? 아이폰 이슈가 되니까 또 올라간다고요. 제 판단은 내일장에서도 이 종목이 밀려버린다. 오늘장 장 끝나고 수급하시는데 수급 확인하시는데 외인 기간 매도세가 잡힌다. 지금은 안 잡혔어요. 잡힌다 할 경우. 그리고 또 내일장에서 밀릴 경우. 그때는 이거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네, 안타깝지만 비중을 줄이셨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오시던가. 아니면 그냥 놔두세요. 올라갈 때까지. 매수가까지는 어찌됐던 방향을 잡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냥 놔두시는 걸로. 선택을 하십시오. 두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고민해보시고 대응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보니까요. 코에이에요, 코에이. 485 하나님 코에이 보겠습니다. 81,800원. 수익이 많이 나오고 계시겠죠? 81,800원. 매수 타이밍이 그냥 예술이셨나요? 요때 쉬셨다면, 아우, 그냥, 설마 이때실까요? 주식이 신이 완전 신이죠? 네. 정말 잘, 오늘도 잘 가요. 최근에 수급 볼게요. 네. 계속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나오죠? 개인이 팔고 나가면 장땡이나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외인이 잘 사주면서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수급 보니까
오늘 잘 사주네요. 외인 기관 팔아야 되나요? 아직 아니에요. 언제 팝니까? 이 주체가 누구죠? 끌어올린 주체가 외인입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얼마씩 샀어요? 얼마씩? 막 5만주, 9만주 사잖아요. 자, 최소한더러 5만주 이상씩의 이틀 연속 매도가 나올 때, 5만주 이상 이틀 연속 매도 나오면서 차트 꺾이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 정리하시길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추세로는 10만원도 갈 기세네요. 수급이 꺾이지 않는 이상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외인의 매도세가 5만주 이상씩 이틀 연속 매도가 나오면 조심하셔야 되고, 갑자기 10만주 매도가 나오는 날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럴 리는 거의 없어 보이고요. 한 5만주 정도로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내 일정이 갑자기 꺾여버리면 고민해봐야 되는데, 오늘 밑골이 달린 걸로 봐선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걱정은 아직 없으니까 갑자기 흔들리면 다시 연락을 주십시오. 자세하게 봐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GNC에너지가 오늘 급등하지 않나요? 9305님 GNC에너지 8,700원. 8,700원 매수하셨고요. 7월 4일에 매수하셨어요. 아, 이분도 주식의 신입니까? 왜 이렇게 주식 잘하시는 분이 오늘 많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그림에 있어서 고민을 좀 해볼게요. 일단 급등하는 모습은 나쁘진 않은데요. 4월 말, 5월 말, 6월, 7월 이때쯤부터 해서 한번 튀어오른 다음에 쉬어갔던 그런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수급이 오늘장에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안 잡히네요. 최근의 수급도 역시나 썩 그리 좋은 건 아닙니다. 나쁘진 않아요. 내일장에서 하락 그림이 나와버리면, 바로 내일장에서 꺾이면, 이게 진짜 가려면 내일장도 올라야 되거든요. 아침에 오르는 게 아니고 장 끝나고서 오후장 들어서도 얘가 좀 올라가 있어야 돼요. 한참 위에. 그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내일장에서 꺾여버린다. 언제처럼? 이때처럼 꺾이는 그림. 이때 언제야? 7월 초. 6월 초. 이때처럼 꺾이는 그림이 나오면 이거 비중을 좀 줄이셔야,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시라면 지금 충분하게 수익 중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자주 쓰는 말 있죠? 안타까운 것보다 아쉬운 게 낫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제가 왜 로만손을 30% 뭐 13,000원 가는 거, 예, 확인됐죠. 왜 수급도 굉장히 좋았고 계속 수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계속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 제가 왜 정리합니까? 어느 정도 수익에 만족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세요. 올라가는 건 그냥 아쉬운 건 됐어요. 그냥 그걸로 만족하는 거. 그렇죠? GNC 에너지도 수익 중이시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자고요. 너무 많은 욕심에 대해서는 화를 부르는 법입니다. 그 포인트는 조금 기억해 보시고, 나쁘진 않은데요.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면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순서대로 가보니까 대우조선 해양입니다. 보겠습니다. 2774님, 이거 계속 들고 계시죠? 자, 전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가면 된다 말씀 자주 드립니다. 최근에 6월 저점, 6월 말 저점, 지금 저점 또 한 번 나왔어요. 오늘 좀 많이 밀리는데, 제가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 해소가 되는 시점이 한 7월 말쯤이나 8월부터는 되지 않을까, 3분기부터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주가 추이가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게 지금 약간 이렇게 계속적인 박스권, 작은 박스권, 바닥 박스권이잖아요. 한번 치고 올라가면서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조만간에. 2분기 실적은 최악입니다.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3분기부터는 갈 수가 있다. 큰 그림에서 볼 때도 어느 정도 바닥 확인이 정말 그래도 되고 있는 그림 자체, 진짜로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형 구간에 있어서 이거를 판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빠질 만큼 빠졌고 갈 때까지 갔습니다. 네, 좋은 일만 이제 남아있는데 힘내보셔야죠. 연말에 봤을 때는 분명히 현재가 이상, 그 한참 이상 3만원대 이상으로는 올라가 있을 거니까요. 힘내시고 버티시고 가져가시고. 영 힘들다? 방송에서 다시 질문 주세요. 제가 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화이팅 하시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제가 상담해드리고요. 보유 종목 체크하고 오늘 관심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투어. 아, 이 친구 참 오늘 대박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슈가 떴어요. 말도 안 되는 이슈가. 오늘 차트 밑골이 제대로 뜨는데 오늘 마이너스 4.8%까지 밀리다가 올라왔어요. 네, 여기 보시면 밑골이가 잔뜩 있어요. 그렇죠? 자, 분봉으로 볼까요? 이게 분봉이에요, 오늘자. 이게 뭡니까? 자, 이거 왜 그렇게 빠진지 아세요? 공무원들 해외여행을요, 7월 8월에, 7월 8월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 네, 정부에서, 공무원들. 8월까지 해외여행 가지 마. 그래서, 취소를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영향이 있을 것이다. 자, 그 취소한 돈 누가 줄 건데요? 정부에서 돈 줍니까? 그 취소가 쉽게 되나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참 정책 그 하 참 답답합니다. 그렇죠? 답답해요. 뭐 이해는 갑니다. 내수부양을 위해서 예, 국내 여행 가라.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미리미리 끊어놓으신 분들은 어떡하라고. 그리고 우리나라 공무원들 중에서 해외여행 가는 분들이 몇이나 되며 모두투어에서 해외여행 가시는 분이 몇이나 될 거라고. 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 걱정되세요? 아마 이거 지금 오전 방송에서 눈치채신 오전 방송이 아니구나. 그 하여튼 주가 보고서 네. 눈치 빠르신 분들은요. 이거 매수하셨어요, 오늘 싼 가격에. 네. 걱정이 없다고요. 아시겠죠? 자, 홀딩 하시고요. 오늘 관심주는 한국항공우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어제 이제 막상막하 투명주에서 드리는 종목인데요. 좋아서 가지고 나왔겠죠? 자, 지금 딱 좋습니다. 딱 보았거니에요. 자, 한국항공우주의 이슈만 딱 말씀드리고 바로 가격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FX 사업 불확실성 그거 그냥 연기된 겁니다. 걱정 마시고요. 실적이 정말 좋습니다. 수급 대박이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추세 하단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가격 잡아드립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열어놓은 차트가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는 그림 나오죠? 이 그림 나왔어요. 이 그림만 보여드립니다. 이 그림 나왔어요. 올라가죠? 어디까지 가요, 이거? 이 캔 메우겠죠, 여러분? 메웁니다. 메울 거예요. 일봉으로 가서 가격 전략 잡아드립니다. 종가 매수합니다. 종가 매수 들어가고요. 목표가는 얼마까지 잡아보냐면요. 일단은 짧게. 네, 전고점까지 볼게요. 34,000원 보고요. 더 올릴 수도 있어요. 손절가는 31,000원으로 짧게 대응합니다. 아셨죠? 정말 좋은 종목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내일 오전 무방이나 아니면 내일 오후 공개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감까지 7분 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 이름에도 흔들림 없는 코스피 2000선을 회복하면서 2004선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560포인트에 육박한 559포인트에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